소색차 같은 거는. 오, 강렬한 네. 빨간 소색차. 오. 예. 자, 두 번째 민박친구, 두 번째 민박친구. 누굴까?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어, 너무 예쁘시다. 자, 이분은 어떤 꽃을 또 짚을지.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사고 어? 지금은 또 조금 더 큰 집을 살려고 알아보고 있기도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잘 굴려줄 수 있는 남자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셋 중에는 없지 않나요? 그 세 명은 돈을 갉아먹는다. 그러니까요. 세 명은 돈 맡기면 돈을 갉아먹지. 돌아가요. 돌아가. 닥터 스트레인지. 안녕하세요. 여기 서면 됐나요? 네.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. 꽃이요? 저는 너무 떨리는데요. 저는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나오면은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안 생기겠다. 사실 나는 솔로 지금 나 솔사게 하면서 나오시는 조세킴님? 아! 그분이 계실 거예요. 사실 방송 보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은 했는데 사실 잘생기셨잖아요. 잘생겼다. 그래서 막상 만나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. 방송 속의 모습과 실물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고. 아 근데 저는 이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오히려 여자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걸 수 있어요. 오신다. 안녕하세요. 네. 와 어떤 반응일까?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네. 어서 안녕하세요.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 캐리어를 아주 큰 걸 가지고. 아네 이민 가는 수준이죠 지금. 아유 안녕하세요. 뭐예요, 반갑습니다. 이거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국화라고 합니다. 아, 백화. 국화예요. 국화. 네. 맞습니다. 아, 저 예. 나오실 것 같았어요. 아, 그랬어요? 네. 아, 네. 약간 시트콤 같지 않아요? 예, 예, 예. 아, 일로 와요. 더우실 텐데. 주민분들 같기도 하고. 드시고. 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왜. 네, 아니, 자연스러우셔서. 네, 펜션 주인 같아요. 무슨. 다 아시죠? 아니요, 사실은. 사실 조색친님밖에 몰라요. 오, 다행이다. 아, 유명해. 조색친을 불러주신 분께는 감사합니다. 앉아있어. 아, 그. 또 가서 또 아 근데 되게 떨리네요. 네 왜 이리 떨리지? 이따가 더 떨리게 해드릴게요. 이따가 더 떨리게 해드릴게요. 꽃을 좋아하세요? 아 저 꽃 좋아하죠. 꽃 안 좋아하는 여자 어딨나요? 진짜. 가장 네. 선물 받았을 때 좋았던 거 있었어요? 저 밥해 준 거요. 오. 미역국 뿌려주고. 네. 가정적이신 분이세요. 근데 돈까지 많대잖아. 그니까요. 다 살 수 있으니까 돈이야. 뭐 벌면 되는 거고. 아 밀키트도 괜찮아요? 아 괜찮죠. 아, 네. 저는 맛만 있으면. 알겠습니다. 국화라고 불러주시고. 국화장미. 네. 어 바다다. 야 이분께 저기 장미 지금 솔드아웃이고요. 국화 솔드아웃 백합이고요. 백합에 어울리세요. 백합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상처난 백합 순정 맞춰. 어떤 일 오셨을까요? 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연인을 찾으러 왔습니다. 네. 남자 키 보시거나 저보다 크면 됩니다. 네.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막 눈 높은 거 아니냐. 그래서 아니요. 키는 저보다 크면 되고요. 키가 크신가 보다. 눈은 제가 뽀뽀할 수 있으면 됩니다. 라고 얘기해요. 그래도 스킨십은 중요한 거니까. 네. 술을 아예 막 입에도 못 대는 분은 네.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팔기 영상이랑 거사, 1층 잘 맞을 것 같잖아요. 거사시랑 좀 돼야겠네. 남친이나 뭐 연인이 있으면 같이 이제 삼겹살에 소주, 회 소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반죽 곁들여서 같이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못 하시는 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이분이 나오시면은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겠다.
너무 과하신 분들? 최근에 조색친 분도 나오셨지만 아 조색친! 조색친이 이 정도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모르는 사람은 없네요 진짜. 제가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너무 그렇게 하면 저는 뒷걸음질치거든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너무 과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. 지금 조색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조색진이 지금 아... 자 조색진 만나기 10초 전! 아직 여름에도 잘 오신다. 어. 아직 여름에도 잘 오신다. 어. 아 이쁘시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로 오시면 돼요. 와, 키 되게 크시다. 미치고 싶네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원래 홍초 같던. 네. 여기 앉으세요, 여기. 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, 백합이라. 백화. 백합, 백합. 영수 씨가 지금 약간 백합씨한테 지금. 이렇게 쓱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살짝 햇살에 이렇게 싹 비치는데 야, 저 꽃을 왜 백합으로 들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. 벌써 반했네. 키코가 안 마르신 분에 가장 부합하잖아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 외적인 걸로 봤을 때 가장 부합하는 분이라 빛나는데. 네, 빛이 싹. 첫인상을 일단 왔다. 네. 이제 느낌... 한 5시간 되신 거예요? 뭐 되게 주민분들 같죠? 네. 많이 됐어요. 여기 사시던 분. 지금 여기에 젖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민박집에 젖은 거 알겠습니다. 네, 알죠, 알죠. 세 분 아시는 분이세요? 네, 다 알죠. 와, 진짜. 저 난솔로 왕팬이었고. 오, 네. 나랑 비슷하다. 아. 그럼 기억하시나요? 네. 호명. 이름. 영호님. 아. 네. 이분은? 아, 맞습니다. 팔기 영호님. 네. 저는 몇 기? 4기 조색진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조색진. 제가 영수라 그러면 네 이러는데 조색진 이름은 아유. 근데 다른 이름 모르겠어요. 영호님 영수님. 아, 다릅니다. 혹시 그냥 조님이라고 불러주세요? 발음이 뭐 어려울 뿐더러 좀. 그리고 민박에 입성을 했고요. 과연 이분들이 이제 어떤 또 이야기들을 펼쳐나갈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So don't stray too far from. 여기 완전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요. 어렸을 때. 오! 상! 저 밥상 너무 좋아요. 밥상. 여기서 내가 가장 이 저 파워이거든요. 나름. 오! 파워이에요 심지어? 어. 저는 되게 흥 되게 많은 스타일. 그런 것 같아요. 흥부자 스타일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소개팅이 항상 안 되는 게 처음 딱 만나면 아,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아니,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? 이렇게 흥 많고 조금. 그래서 좀 그나마 소개팅이 좀 잘 되는 거는 좀 그래도 뭔가 처음 만남부터 삼겹살 먹으러 갔을 때나 뭐 이런 거 있죠. 어, 난 너무 좋은데? 어. 그러면 나도 일단 편하니까. 그렇지. 막 그러니까.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되고 이랬던 것 같아.